여보세요? 아, 태봉이 만나기로 해서. 아, 나 이 새끼 만나기 싫은데. 아, 나이 새끼 잘난 척 너무 심해가지고. 아, 보재. 아, 뭐내 결혼식도 왔고 그래가지고. 아, 나이 새끼 좀 엿매기고 싶은데 어떻게 엿매기지? 아, 몰라. 어떻게든 내가 엿매기려고. 오케이? 응. 야, 일찍 나와 있었네. 왔어? 어? 혹시 성공한 기업가랑 좀 다르다. 아유, 씨, 성공은 무슨, 씨, 아주 야, 멋있네. 너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와줘가지고. 아유, 그래도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. 또 성공한 친구가 딱 가줘야지 네 면이 살 거 아니야. 아, 그치, 그치. 일단 뭐 고맙다, 야. 응? 아유, 됐어. 아, 내 결혼식도 와주고. 어때, 결혼하니까? 아, 결혼하면 너무 좋지. 그러지 말고 너도 결혼해. 아니야,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. 진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니까. 아이, 됐다니까. 아, 진짜 결혼하라고. 아, 누가 있으면 불편해 나는. 아,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결혼하라고. 아, 결혼. 부탁이니까 결혼하. 제발 한 번만 해봐 결혼. 결혼. 아, 그러니까 진짜 하라고 결혼을. 아니. 아, 한 번만 해주라 결혼. 진짜 한 번만. 어? 아니, 결혼을 안 한다는데 왜 하려고 그래? 나... 아니, 좋으니까. 난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라고 하는 거지. 아, 알았어. 그럼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? 야,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러면 내가 거기서 진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하면 아, 진짜 한 번만 해봐. 진짜 한 번만. 진짜 한 번만 해봐. 그게 뭐가 좋은데? 야,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너 막 원래 결혼 안 했을 때는 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잖아. 결혼을 하면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일주일 내내 개고생하고 주말에 단 한 시간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. 내 편하고 꼭 붙어서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잠도 같이 자고. 아니, 행복한데 왜 울어 임마. 너무 행복해서. 행복하지. 야, 엄마. 아니, 실패. 야, 내 편하고 같이 있어 봐. 너무 행복하다니까. 그럼 단점은? 너무 외롭지 않다는 거야. 어? 장점은, 결혼을 해서 장점은 외롭지 않아. 외롭지 않아. 응. 단점은 어. 너무 외롭지 않아. 그게 뭔 소리야, 씨. 모르겠지. 혼자 있으면 뭐 하고 사는데? 5일 내내 일하다가. 아이고. 주말에 이제 쉬는 날 오면은 만날 사람 없으면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. 아이고 아이고. 넷플릭스 켜가지고. 아이고 넷플릭스. 그러다가 뭐 잠 오면 한숨 잤다가 야식 먹고 싶으면은 시켜서 먹고. 어하. 그리고 친구도 온다 그러면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술 한잔 하고. 와씨, 와, 너 존나 한심하게 산다 진짜. 어? 존나 한심하게 사네 진짜. 아, 부러워. 행복하냐? 야,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? 언제까지? 아니, 그럼 결혼하면 무엇이 또 행복한데? 잘 봐라. 네가 얘기했듯이 주말에 가정이 있잖아. 널 닮은 아이가 어? 나한테 달려와갖고 아빠! 아빠! 하면서 밥 달라 그래.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밥을 해주는 거야. 그럼 또 그걸 안 처먹어요.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먹어라. 어? 우리 어우 예쁘다 먹어라 먹어라. 한 숟갈 먹일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럼 남겨. 그럼 또 우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 먹은 거야. 어? 그러면 그거를 또 설거지를 싹 해놔. 그리고 딱 뒤로 돌아보면 거실을 개판을 만들어놔. 응? 애가. 야, 우리 그러면은 네 사랑하는 자식이. 그럼 그걸 또 하나 챙기는 또 재미가 있어. 어? 그럼 싹 정리를 해놓고 딱 뒤로 돌아보면 또 저기를 개판을 만들어놔. 응? 그럼 또 갖고 거기를 또 싹 정리를 해. 그러면 또 아빠 하면서 또 앵겨요. 앵기면서 또 배고프다고 지랄을 해. 그러면 너 아까 안 처먹었잖아 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먹을 거래. 또 밥을 차려. 그래서 주면 또 안 처먹어. 그럼 먹지 마. 이제 먹지 마 해놓고 그걸 또 치워. 치우면 이제 사랑하는 와이프가 와.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. 시간을 딱 보면 벌써 11시야 그럼 내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. 그렇지. 그러면 침대 딱 누워. 어. 그렇게 해서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잖아. 어. 너무 행복해. 행복하다고? 출근할 수 있구나. 쉬는 날 하루 종일. 아, 직장을 나갈 수 있구나 라는 행복 너 느껴봤어? 직장 나가기 싫잖아. 일하러 가기 싫잖아. 그렇지. 결혼을 하잖아? 어. 일하러 갈 때가 가장 행복해져. 결혼을... 이런 행복 못 느껴봤지.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냐? 조금 덜 봐도 돼. 조금 덜 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. 그런 가장의 마음을 넌 결혼하면 느낄 수 있는 거야. 안 할래 난 그래도. 해보라니까. 아, 싫어. 하라고 할로마. 아니 하라고 제발. 아니 야, 너 그렇게 행복하면 다시 결혼하라 그러면 또 하겠다. 나는 내 와이프랑 할 거야. 이 와이프랑 다시 한다고? 어. 근데 그때는 어. 내가 와이프고 싶어.
내 와이프가 남편이고 서로 입장 차이를 난 느껴보고 싶은 거지. 야 근데 진짜 너 닮은 애 보면은 진짜 이쁘겠다. 아 너무 이쁘지. 야 언제가 가장 이뻐? 잘 때. 하, 애기도 잘 때. 진짜 새근새근 잘 때가 너무 이뻐. 어. 야, 그럼 네 와이프는 언제가 가장 이뻐? 잘 때. 아, 그 와이프도 잘 때? 너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지? 뉴진스. 뉴진스 걔네들도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를 때 랩할 때 내가 만든 쿠키 이거 있잖아. 그거 할 때가 제일 이뻐? 아, 너무 이쁘지. 어. 네 와이프는 언제? 잘 때. 와이프는 잘 때? 너 그 고양이도 좋아했잖아. 고양이도 좋아하지. 그 페르시안. 그치. 눈 이쁜 거. 눈이 똘망똘망하다고 눈 떠 있을 때 어. 장화 지은 고양이처럼 어. 엄청 이쁠 때가 있지. 아 와이프는 그럼 언제 이뻐? 잘 때. 와이프는 잘 때? 눈 감고. 결혼하면은 얻는 게 많아 잃는 게 많아? 얻는 게 더 많지. 뭘 얻는데? 야 잘 봐라. 어. 스트레스, 탈모. 뭐라고? 아니 이런 그런 거 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얻는 게 더 많아. 얻는 게 훨씬 더 많고 잃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. 잃는 건 뭔데? 내 인생. 그게 뭐야 이 새끼야. 여보세요? 커피숍 있어. 어 알았어. 어 왜 재수인데? 어 얘가 운동 나와가지고. 아 맞아 별로 나온다고. 여자도 보통 임신해가지고 애 놓고 나면은 살 엄청 찐다 그러던데. 아 우리 아이프는 안 그래. 그 원래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. 야 식단 관리도 하고 그럼 운동하고 엄청 부지런해. 결혼하면 어. 여자가 훨씬 더 부지런하게 돼 있어. 어 여보 왔어? 응. 우리 와이프 봤지 너 옛날에 봤지? 봤잖아 너 옛날에 지금 운동 중이라 그래 살짝 변했지? 아니 와이프 와이프 볼이 뻥은데 둘째 가지신 것 같은데? 아니 저 정도 떠버리면 한 8명 정도가 임신된 건데 저 아니 씨 관리를 어떻게 이런? 야 결혼은 진짜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거라니까? 예, 꼭 한번 하는데 뭐가 좋냐고 그걸 이야기해줘야지 내가 아 좋구나고 내가 좀 흔들리거나 그럴 거 아니야. 잘 봐 결혼을 하잖아. 어? 그래 결혼을 사랑하는 내 와이프랑 응. 같이 모든 일을 같이 해야 돼. 왜 그래도 깨 있을 때가 더 이쁘지 않아? 아니야 잘 때. 항상 잘 때 들어가. 와이프 잘 때 들어가? 잘 때 들어가고 깨기 전에 나와. 왜? 난 이쁜 모습만 계속 보고 싶어. 아 그럼 주말에 대화하는구나.